이제 전화에서 네. 2020 하반기 대박나는 띠를 꼽으셨잖아요. 네.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. 네. 이번에는 2020 하반기 조금 진짜 꼭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띠 또 탑3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뱀띠, 토끼띠, 닭띠. 아, 뱀띠, 토끼띠, 닭띠. 네. 또 여기는 또 삼재띠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. 네네. 네, 일단 우선 뱀띠부터 뽑아주신 이유. 네. 뱀띠 분들은 삼재 중에서도 악삼재예요. 네. 몸수로 안 좋은 일이 많아요. 네. 믿는 분들은 저희 같은 제자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근데 다 겪고 나서 몸으로 겪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네. 말 그대로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잖아요. 네. 그렇듯이 조상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. 나쁘고 안 좋은 건 맞고 가면 또 그렇죠. 나쁘고 없으니까. 네. 그렇지. 네. 뱀띠분들은 특히 유난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가정 판란이 올 것이고 네. 그리고 남녀지간에 이제 사귀시는 분들은 아마 그 탈이 생길 거예요. 네. 그래서 미리 맞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 살만 쳐내고 삼재매기만 해도 간단하게 맞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띠로 토끼띠를 뽑아오셨어요. 네. 토끼띠들이 몸수로 많이 안 좋아요. 네. 예, 그 중에서도 을묘년 토끼띠 1975년생들이 네. 제일 많이 안 좋거든요. 고민도 많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구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거 잘 극복하시고 말 그대로 내 몸수가 건강해야 뭐든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미리 좀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또 삼재의 닭띠를 또 뽑아오셨습니다. 원래 닭이 먹이를 쪼아대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. 네. 재수 좋은 일은 없다고들 해요. 네. 흔히들. 네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재 액매기로 간단하게 맞고만 들어가셔도 그 운은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 나쁜 것들 다 막아내시고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닭띠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좀 유독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. 또 어떤 뭐 흩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. 가정에 이별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남녀지간에 헤어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 나쁜 띠라고 뽑아주셨는데 또 대표님께서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게 이 띠만 보고 이렇게 보는 거는 네. 확실히 100% 정확하진 않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근데 지금 PD님이 네. 그 띠들을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데 조금 살짝 고민은 했어요. 네. 지금까지 그 띠로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네. 그리고 이제 상담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맞게 나왔는지 네. 그때 나이를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이 5반기를 뽑아보시라고 그래요. 예, 그러면 정확해요. 상담한 네. 게.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놀라세요. 그리고 거의 상담을 하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감사해요. 네.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속된 말로 무당이라고 하죠. 근데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좋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이나 안 좋으신 일이 있으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